형 아직 자요? 조찬 모임 있으셔서 추타하신 지 한 시각도 안 됩니다. 형수한테 아침 얻어먹으러 왔다고. 운동 가셨습니다. 어디? 우리 골프장? 그것까진. 왜 이렇게 조용해? 다 나가고 그럼 혼자? 아침 차리겠습니다. 케이크 내가 일요일 사왔는데.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. 있죠. 결혼 앞두고 있는데 즐겁지가 않네. 한참 좋고 행복해하는데 말이야. 보기에 나 어때 보여요, 평소에? 어떤 것 같아? 좋아 보이십니다. 복 많으시고. 복? 반겨줄이 없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아주머니야 대면 비슷해? 별로 말 안 섞으려고 해. 이유가? 내가 남자로 보여서 그러나? 아니어요. 근데 거머리 피하듯 다 느껴져. 나 눈치 9단, 우리 회장님은 10단. 보면 날 진심으로 아끼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엄마도 뭐 진사랑은 둘째 양이니까. 물론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할 수 있어. 똑똑한 수재양들에 비하면 옛날로 치면 난 한량과니까. 어렸을 땐 가끔 아빠가 밖에서 나오는 외방 자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. 아닌데 다른 집은 내리사랑이라더구만. 우미도 백그라운드 보고 좋대는 거지. 내가 가진 거 없어봐. 쳐다도 안 봤어. 다 속물이야, 나부터. 둘이 아는 아닌가? 속물이 아니라 많이? 완전 사극찍고 나왔어. 근데 왜 이름이 리안일까? 누가 지어줬어? 몰라? 아는 게 뭐임? 언제쯤 기억 돌아오려나? 뭐 이름은 안 중요하니까. 얼마면 돼? 얼마면 좀 웃겠냐 이 말입니다. 활짝도 안 바래. 그냥 신용. 신용이라도 해봐. 넘나 궁금해, 웃는 얼굴. 수표밖에 없어. 송구합니다. Are you happy? I'm not happy. 공허란 말 아나? 내가 그래. 어려서부터. 생각해봤는데 이유가 없어. 그냥 잘난 양친 부모 밑에서 친할머니, 외할머니, 형들 만났던 여자들 셀 수도 없다. 근데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허기, 먹어도 먹어도 부르지 않는 공복감 같은 거. 내 영혼 왜 이렇게 피나지? 이유가 있을 텐데. 약주 어느 분이랑 드셨는지요? 어저녁부터 우미랑. 술 안 받는다고 나만 마셨지 뭐. 밤새 달렸다. 오랜만에 모처럼. 나 아직 체력 되니까. 거의 몰빵했다가 쪽박 찬 놈 미로주 월트 새벽 가고.
어서 가셔서 눈 붙이셔요. 몸 축하십니다. 가라고? 싫은데. 식구들 올 때까지 있을 건데. 형수 있으면 몇 마디 하려더니 골 때린 우리 형수. 국이라도 끓이겠습니다. 나에게 네가 묻어 있어 다신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되어 있어 지금은 내 곁에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너를 지울 수 있어 내 삶에 너라는 감옥에 난 갇혀 그저 울고 있잖아 나올 수가 없잖아 기억의 사슬에 나 묶여 그저 슬퍼하잖아 끊을 수가 없잖아 너와의 기억들이 웬일이냐 아침부터 어디 계자? 어떻게 냄새 맡고 못 막어? 지금은 때 아니야 출연 앞두고 있고 알았어 다음에 먹겠습니다 가셔요? 별거 아니지만 해결해야죠. 나 생각날 때 있나? 생각 안 나도 필요한 일 생기면 아무 때나 콜. 마 선생 시켜서.